0799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인베니어입니다. 인베니어의 테마는 LCD, LCD 장비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장비가 있습니다. 인베니어는 동사는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용 장비 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2001년 1월 26일 설립되었음. 동사는 LCD, OLED 등 장비를 개발,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종속회사인 아이디퍼이, 국경, 과무유한공사는 기계설비 및 설비부품, 수수료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 추후 우수한 색 재현성과 넓은 시야각의 장점을 보유한 OLED 패널 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를 진행할 예정.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1년 1월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용 장비 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계열사 ADP 시스템, 주,을 2015년 흡수합병하였음.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평판 반도체 OLED 장비 및 부품 제조, 판매와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인베니아, 심천, 과무유한공사를 보유함. 대시 와이드 OLED TV 패널 제조용 양산 장비를 LG 디스플레이로부터 수주하여 세계 최초로 8세대 와이드 OLED 장비를 양산 /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설비 투자 지연에 따른 관련 패널 제조 장비의 중국항 수주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였으나, 파생 상품 평가 손실 및 법인세 비용 기록 등으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이 예상되나 양호한 수주 잔고 확보와 물류 자동화, 자동화 검사기 등 신사업 추진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11월 14일 기준 장마감 인베니어의 시가총액은 36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인베니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43위입니다. 인베니어의 상장 주식수는 2320만 주입니다. 인베니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인베니어의 퍼은 3.6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1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0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3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44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3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6배, 241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1번지억 원, 48억 원, 9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번지억 원, 마이너스 48억 원, 124억 원입니다. 인베니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3번지 47%이고 유보율은 393.9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4.65이며 전일 대비해서 8.51 마이너스 0.3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54이며 전일 대비해서 1.68 마이너스 0.2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베니어의 2022년 11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8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85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5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베니어의 종가는 1585원이며 주가가 인베니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베니어의 종가는 1585원이며 주가가 인베니어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인베니어는 거래량 98,60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9,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3,40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6,54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4,000신주, 이베스트에서 12,439주, 하이증권에서 8,81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3,761주, 하나증권에서 23,559주, NH투자증권에서 182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616주, JP모간에서 6,34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2,91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2,00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LCD 관련주 인베니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